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도체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이 됐고요. 오늘 그 강스텐바이오가 삼성이 실패하면서 바이오가 약세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는 2매까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절대 권력이 이제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의 8할 이상은 삼성전자 그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방주라는 표현을 또 썼죠. 노아의 방주를 제가 패러디한 건데, 삼성전자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이유 같은 거네 삼성전자 관련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이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액면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가격은 하이닉스보다는 싸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서부터 삼성전자가 만약에 10만 원 오른다고 치죠. 100% 오르게 되면 하이닉스는 한 50%도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한30% 빠진다면 하이닉스는 반토막 그 이상 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어떤 주도주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무겁죠. 시가총액이 뭐 300조가 넘거든요. 무거우니까 내가 하이닉스를 사겠다. 하이닉스가 또 이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발상은 반드시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절대 권력은 이게 이제 국내만 국한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기준이 되는 거죠. 표준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 혹은 이제 지금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이제 확장성까지 갖고 있죠. 반도체가 사실 4차 산업의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삼성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상기하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 우리가 하나만 이해하더라도 시장에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시장에 8할 이상은 우리가 일단 먹고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단기 오버슈팅이냐 아니면 추세 상승이냐 두 가지 분석법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이죠.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이라고 보는 거죠. 잠시 우리가 오늘 반도체 관련 중에서 유난히 그 동진 세미캠이 많이 올라왔고, 동진 세미캠은 우리가 한 2주일 내내 추천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동진 세미캠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해요. 그러나 좀 길게 보자는 거죠. 길게. 길게 본다면 우리가 더 효과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겠고요. 자꾸 이제 우리가 매매를, 주식 매매를 단기로 접근하다 보면은 결국은 잘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우리가 시간 함수죠. 그 시간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시간의 위대한 힘을 믿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10만 원 간다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200% 혹은 그 이상 갈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단기 오버슈팅이냐 혹은 추세 상승이냐, 지금 두 가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일단 그 반도체 테마, 반도체는 이제 제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혹은 이제 폴더블폰, 스마트폰하고 다 같이 일컬어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도체 관련주들로 하고, 5G 테마하고 역학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솔브레인 사례를 통해서, 솔브레인 사례 종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좀 실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주 혹은 이제 유망주로는 기존에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네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 네페스,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SFA,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특히 이제 네페스를 제외하고 세 종목은 삼성전자가 다 지분을 투자하는 회사예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간결하고, 우리가 삼성전자 방주론, 이거하고 어떤 대세, 이거하고 어떤 그 상승의 기회를 함께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규 종목으로 이제 SNS텍을 준비했습니다. SNS텍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블랭크 마스크 생산 업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올랐는데, 다음 주 이후에 이제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SNS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 회사.
반도체 디스플레이 혹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전종목을 다살 수는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준으로 뭐가 좋을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 수 분들이 아주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뭡니까? 유튜브를 하루에 한 20분 이상씩 보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 좋아요 수 증가하는 거, 그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생각하면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자, 그리고 저희가 내일 모레죠. 일요일날 이제 증권 강의를 개최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저희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게 시스템상으로 가급적 20분 이내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빨라지고 제가 또 이제 발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시간을 강의하니까 3시간을 강의하다 보면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괜찮은 종목은 좀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의했을 때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연회 같은데 처음 왔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좀 많이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자랑하면 또안 되겠고 아마 부자가 된다 안 된다 뭐그 급등주를 잡는다 안 잡는다 이걸 떠나서 아마 좋은 영감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을 잘 보는 거하고 수익을 내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이런 디지털보다는 사실 눈을 맞대고 호흡을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맞다고 봐요. 투자는 철저하게 아날로그여야 한다라는 게제 주장입니다. 자, 국도호텔이라고 2호선, 뭐 2호선, 5호선, 10번 출구. 참가비가 2만 원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 무료 강의 해봤더니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하여튼.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신 분은 접수하실 때 살짝 얘기하세요.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시면 제가 예전에 2001년도에 세력가치 분석이라는 책을 하나 쓴게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절판이 됐고요. 부록이 한 수십 권이 남아있거든요. 급등주 사례집이랑 부록이 남아있는데, 그걸 제가 기념으로 좀 약소하지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대세론. 오늘 또 방송 처음 보시는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가 지금 이제 100원이니까 곱하기 50배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90년대 초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일본 반도체 업계를 제껴버리고, 그 일본 반도체 업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요, 1990년 초에는 일본이 글로벌 톱10 중에서 6개 업체가 있었어요. 여하튼 간에 일본을 제치면서 300원에서 2400원까지 800%가 급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에서부터 약 3년간은 휴대폰 혁명이라고 하죠. 기존의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대전환이 일어나죠. 2800원에서 14000원 올라가면서 500%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전 종목이 다 빠졌는데 밸브가 없었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올라갔어요. 이때 물론 이제 애플은 더 많이 올라갔죠. 스마트폰 혁명이었죠. 9000원에서 31000원까지 약한340%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6년도 초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략 한 2만 5천에서 5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100%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0%죠. 상승률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0% 올라갔고 2만 5천 곱하기 2배니까 200%니까 저는 10만 원 이상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400%밖에 안 되죠. 앞에 이제 이런 혁명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스마트폰 혁명 혹은 휴대폰 혁명, 반도체 혁명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때도 물론 이제 수출 비중이 높았지만, 이때 사실 그 동네 조기 축구회라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프리미엄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능가하는 그런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강연장에서는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자, 5G와 IT의 역학관계, 반도체와 역학관계를 보는 거죠. 위에 이제 KMW, 아래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못 오를 때 KMW가 올랐던 거죠. 즉, KMW는 삼성전자의 조종 환경 속에서 가능했던 건데,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되니까 KMW가 조종을 받죠. 물론 중심은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종받으면 다시 이제 KMW가 오르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까지 뭐냐면, 10월 17일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막경이기 때문에 KMW라든가 이제 OE 솔루션이 조종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이게 17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0월 17일. 제가 이거를 메모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하고 오늘 RF HRC를 비교해 보죠.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관련주고요. RF HRC는 이제 5G 관련주죠. 자, 동진 세미캠이 크게 올랐어요. 뭐20% 가까이 오르고, RF HRC는 뭐10% 빠졌죠. 오늘 이제 그 종가에도 많이 빠졌는데, 이게 이제 다음주면 반전돼요. 그러니까 동지 세미캠은 다음주 초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극단적으로는 이제 그 솔브레인처럼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총론으로 접근한다면 삼성전자 어떤 대세론 혹은 삼성전자의 방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좀 길게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자, 솔브레인을 보시면 솔브레인도 굉장히 좋은 회사죠. 솔브레인은 또 이제 일본 경제 보고에 따른 국산화 수혜주 맥락으로 크게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 거래량은 뭐 크게 과열 아니에요. 장대 양봉 뽑고 이제 그 단기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지금 뭐 2주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오늘 크게 올랐던 오늘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크게 올랐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악의 이게 뭐 시세의 원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솔브레인도 갖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자, 종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핵심입니다. 하이닉스 볼까요? 삼성전자 뭐 5만원 초반이면,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어제하고 그제 이제 많이 오르면서 새롭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이죠. 물론, 이 반도체 테마가 면면하게 지금 상승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최소한 뭐 6개월 혹은 6개월 1년 이상 단위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는 회사들이죠. 자, 먼저 동진 세미캠을 보죠. 오늘 동진 세미캠은 좀 많이 올라서 제가 뭐 회원으로부터도 격려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그 5G 종목이 빠지면서 또 제가 좀 울적한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게참 묘한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5G도 여러분들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믿고 한다면 내년에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죠. 투자 내년에 실적이 절정기를 맞이하죠. 단 이제 OE 솔루션이라든가 이제 KMW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고 깊어지기보다는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SFA. SFA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SFA가 이럴 때 사는 거죠. 그,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이제, 박스 이론의 귀재죠.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사람이, 예, 그런 표현에서, 박스 이론 하나만 갖고 주식 투자해서 뭐 크게 성공한 분인데, 예, 박스권, 이건 약간 상향 박스권이죠. 뭐, 여기서부터는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숙한 처녀가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에 주식을 사서 크게 돈을 벌었다 그러는데,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이면 우리가 추격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음봉이 4개 정도 나왔으니까 뭐 월요일 정도는 우리가 편안하게 투자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요. 월봉 보시면은 이제 돌파하는 파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FA, 자회사 SFA 반도체 보죠. SFA 반도체는 제가 그 추천 드린 지가 요날 추천해 드렸어요.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한다라고 유튜브 방송하고 이제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파동은 SFA는 뭐 우리가 견조하게 길게 보는 거지만 파동의 어떤 강도 세기는 SF 반도체 굉장히 세다고 강조를 해드렸죠. SF 반도체는 월요일이라도 당장 사야 됩니다. 특히 월봉 보시면 기가 막히죠. 1파동, 2파동, 3파동인데 3파동이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죠. 3파동은 반드시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한다고 짚은 거죠. 자, SF 반도체, 그다음에 모닝 IPS. 모닝 IPS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이죠. 그 다음에 모닝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같은 계열사니까. 모닝 홀딩스도 그렇고,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흐름이 양호하죠.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사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분 관계는 없지만, 네페스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내일 모레 강연에서 네패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패스는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메모리의 핵심은 팹리스와 그 다음에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그 TSMC라고 있죠. 대만의 이제 파운드리 1위 업체죠. 대만 전체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TSMC 주가 보면은요, 같이 올라간 게다 팹리스 업체들이죠. 팹리스 업체들하고 후공정, 특히 패키징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SNST가 뭐라고 하죠? 자, SNS텍도 요때 이제 매집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SNS텍은 뭐 지난번 우리가 9월 말에도 한번 추천을 해줬던 종목이에요. 그 블랭크 마스크 생산 업체죠.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이제 노광 공정이래요. 노광 공정. 노광 공정은 이제 반도체 설계도에다가 위에서 빗을 쏴서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려주는 거죠. 노광 공정에 쓰이는 이제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블랭크 마스크가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52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 고점이 대략 한 12,000원대인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역사적 고점은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NS텍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한주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